안녕하세요, 불런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태풍이 다 벗어난 것 같아요. 팔봉산에 구름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큰 하천이 있어요. 지금 물이 굉장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갔다 왔더니 무서워가지고 얼른 왔어요. 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태풍 미탁 때문에 사망사고도 있고 실종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텃밭을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세상에 또 제가 애정하는 다이아가 또 꺾였어요. 빨간색 폰폰 다이아가 한 줄기 또 꺾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꽃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예쁜 꽃을 이렇게 하나를 제가 이제 바위솔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빨간색 폰폰 다이아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그 텃밭의 수도가 옆에서 이렇게 호박돌과 그리고 백두산 화산재 화분에 바위솔들을 심어놓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다 무사합니다. 태풍 미탁이 저번에도 그랬듯이 바람은 그렇게 세게 이쪽에는 불지 않았는가 봐요. 하나도 이제 다이아 가지 꺾인 거 외에는 다 무사합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그냥 뒀어요. 비가 뭐 500mm가 오네 했는데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또 이렇게 야생화분에 납작한, 넓고 납작한 데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사비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 물빠짐이 좋고 또 이제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었어요. 여기는 야생화분에 심어진 솔방울 바위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정말 솔방울 같아요. 땡글땡글. 아주 이렇게 빨갛게 솔방울처럼 물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야생화분에 심어준 솔방울 바위솔이고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주산 화산재 화분, 호박돌에 심겨진 요거 솔방울 바위솔. 요 아이는 제가 올해 7월달인가 8월달에 심었을 거예요. 색감이 이렇게 잘 물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요 이제 호박돌 화분에 심겨진 지가 한 4년이나 5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더 작아져요. 그리고 요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제가 올해 심은 거예요. 올해 심은 아이들이 덩치가 더 커요. 그리고 묵을수록 이렇게 더 야무지고 단단하게 완전히 뿌리가 요 돌에 확 박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호박돌에 심겨진 삼색비 삼색바위솔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백두산바위솔. 이제 요 아이도 이제 활착이 된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비실비실 되더니 지금 이렇게 활짝이 됐습니다. 어머, 지면우리가 저기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저 아이들을 떼어내야 됩니다. 백두산 바위솔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제 건강할 때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백두산 화산재 화분에 심어준 요 바위솔이 이름이 뭐더라? 솔방울 바위솔은 하나 보이고 요 아이도 솔방울 바위솔인가? 빨간 거는 뉴질랜드 채송화예요. 뉴질랜드 채송화 자구가 팍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다 올려놨는데 아주 뿌리를 잘 박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줍지 않게 석부작이라고 혼자서 자화자찬했던 활착이 잘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뿌리를 박으면 아주 멋진 석부작이 될 거예요. 비가 오니까 요 이제 지면우리들이 다 비를 피해서 요렇게 막
바닷속 옆에 숨어 있어요. 여기도 뉴질랜드 채송아랑 윌리엄 바이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기도 뉴질랜드 채송아 자구들이에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솔방울 바이솔 태풍 미탁 엄청난 비를 맞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비를 맞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더 예뻐지고 비를 맞으니까 색감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솔방울 바이솔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예쁜 물을 들이는 것 같아요. 바이솔들 중에서. 엄청 예쁘죠? 저쪽에 지금 하천에 물소리가 말도 못해요. 역까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솔방울 바이솔 너무 예쁘죠? 아직도 자구를 생산하고 있어요. 요 솔방울 바이솔은 비를 많이 맞아도 웃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강하고, 겨울에도 월동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솔방울 바이솔을 아주 애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채송아, 생명력 좀 보세요. 이렇게 돌, 틈바구니에서 세상에 자라고 있어요. 흙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얹혀갖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방울 바이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꽃처럼 예쁘죠? 요 아이가 바로 빨갛게 물든 솔방울 바이솔이에요. 호박돌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요 앞에는 야생 화분에 제가 이렇게 솔방울 바이솔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고 팔공산의 구름이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풍이 벗어났지만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두 태풍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뭐 실종과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은 불엄마가 이렇게 비를 듬뿍 맞은 태풍 미탁을 그대로 맞은 바이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불엄마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태풍의 피해, 폼폼 빨간 다할리아가 이렇게 꺾여서 제가 한 송이를 꺾어 왔습니다.